예, 안녕하세요. 키노트는 재밌게 보셨는지요? 마비노기 모바일이 잘 돼야 이제 저희도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마비노기 모바일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고요. 예, 지금 경력한 28년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처음 시작은 그래픽으로 시작을 했고요. 주로 콘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고요. 뭐, 예, 제목들 보면은, 그렇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과정을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것보다 이 상상하는 게 현실, 그러니까 게임으로 어떻게 형태를 갖춰가는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드래곤 하운드가 이제 그 날것의 느낌을 뭐 사냥 느낌을 보여주자 뭐 이런, 이번에도 또 PT도 날것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이제 시도하게 된 이유라던가 그러면서 겪은 어려움들 같은 거에서도 그냥 예, 그대로 좀 다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뭔가 이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2013년에 넥슨에 왔는데요. 입사하는 날 PD가 그림 한 장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앵그리 몬헌 버드고요. 예, 이게 밑에 말탄 기사가 이렇게 있고 당겨서 놓으면은 이렇게 화살이 나가고 이 화면 앞으로 까맣게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게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막 지나가고 뭐 이제 이런 그림을 받았고 이걸 이제 멋진 연출과 쉬운 조작으로 하시트 멀티플레이 핸드폰에서 만들자. 예.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2013년에 기데로스라는 뭐 엔진이라고 부르긴 조금 그런 이제 되게 원초적인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그래서 루아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뭐 거의 드래곤 하운드 2D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저 용 말고 비행하는 용과 싸우는 버전도 있었는데요. 영상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대포를 쏴서 몬스터를 잡고 사슬탄을 쏴서 머리 끌어내리고 내려온 머리를 저 폭음으로 찌르고 뭐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만들다가 이 보시면은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 용이 날 공격하게 만드는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2D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림에서는 아까 그림에서는 활을 쓰는 걸로 돼 있었는데 활로는 좀 박력이 약한 것 같아서 대포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죠. 한 두 달 만들었나? 만들고는, 예, 다른 프로젝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링토스에서 스테이지도 이렇게 만들고, 마비노기 듀얼에서 뭐 스토리랑 영상 만들고, 뭐 이것저것 뭐 프로그램도 짜고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열심히 했죠. 근데, 미련이 많이 남더라고요. 뭐 꼭, 아까 그 앵그리 모넌 버드 뭐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좀 뭐 좀 만들고 싶은데 이걸 뭘 만들지 예, 뭔가 만들고는 싶은데 그래서 그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비노기 듀얼 마무리할 때쯤부터 이제 병행하면서 뭘 만들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없는 거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뭐 이게 진정한 개발이고 막 두근거리고 있어 보이고 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중국 게임 개발 속도라던가 콘텐츠 규모라던가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게 시장이 너무 변했어요. 그 핸드폰 게임을 해보면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좀 올드한 편이죠. 이제 어느새 그렇게 됐는데 핸드폰 게임을 해보면은 분명히 계속 하게 되는데 왜 재밌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 나는 이런 거 흉내도 못 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면은 남들이 안 뭔가 피해서 해보자. 경쟁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게 아, 이제 새로운 체험을 만들어 보자. 뭐 제목은 그럴싸하죠. 새로움은 재밌냐?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2018년에 스팀에만 게임이 만 개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만들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듀얼 만드는 내내 사실 아비노기 듀얼 만들면서 내내 고민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시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옛날에 막 좋다고 사인 받고 막 그랬던 유명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없어지고. 그래서 아, 이 롤모델도 없어지고 난 뭘 해야 되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또 재미가 뭐냐 도대체. 재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재미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 간 곳이 사람 마음의 깊은 곳으로 가자. 가장 깊은 곳으로 가보자. 계속 가보자. 그럼 뭐가 나올까. 그래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가장 깊은 곳에 원초적으로 있는 게 뭘까.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예, 진짜 사냥, 날것의 느낌. 예.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사냥 날것의 느낌 이게 뭐냐 생각을 했죠.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마상 수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옛날 우리나라 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남자들, 뭐 어린아이나 갓난아기 남자애들 마음 속에까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취하는 그런 행위가 마음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생명을 취하는 그냥 뭐 재미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느끼는 그거 이런 살생, 생명을 취하는 게 포인트가 뭘까? 이건 분명히 그냥 재미로 그냥 심심풀이로 죽이고 이거랑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저는 일단 신성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시각적으로는 이제 살아있는 것이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바뀌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말을 좀 그럴싸하게 했는데 분명히 살아있고 나를 보고 반응하던 것이 이제 벌벌 떨면서 죽어가고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참치 줄낚시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예, 이 참치를 그물로 보통 잡는데 이 줄낚시로 잡으면은 이게 또 비싸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뭐 일본인 모양인데 할아버지들이 이제 뭐 참치를 잡는데요. 요 영상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영감을 준 것 중에 하나라서요. 참치가 바늘을 물면 바늘이 안 빠지도록 배를 전속력으로 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저렇게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다른 배들이 아, 저 배가 참치를 낚았구나 라는 걸 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돌이라는 코드네임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앵그리 모논보드를 다시 살려볼까 했는데 이게 보기에는 좀 그럴싸했는데 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 애니메이션이 제일 문제겠구나 이걸 표현하는데 예,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네, 절차적 애니메이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작년하고 재작년 NDC PT 전영규 씨하고 문석진 씨가 진행하신 PT가 있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시간으로 계산한 동작을 사용하는 거고요.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만든 것을 변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맨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순전히 그러니까 100% 계산에 의해서만 이제 움직이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 플랫폼은 아까 보셨던 그 2D 드래곤 하운드 프로토타입 같은 그거랑 기데로스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걸음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걸음마입니다. 그냥 어떤 뭐 손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없이 예, 그냥 계산만으로 이제 처음으로 척추랑 다리를 달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척추의 한 부분이 이렇게 그 동력기관으로 이렇게 끌려가거나 들리거나 뭐 그러면 이제 다른 몸의 척추의 다른 부분들이 이제 반응을 해주고 거기에 달린 이제 사지가 반응을 해주고 뭐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예, 왜 절차적 애니메이션을 쓰냐?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보다 이것도 이제 컸죠. 이것도 큰데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사족 이상의 거대한 몬스터를 다양한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려면은 이 수제작으로는 사실 감당할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몸 구조가 좀 다양했으면 했거든요. 이거는 동시에 앞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콘텐츠 추가 속도를 올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요. 또 표현의 자유도를 좀 올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같은 건데요. 이게 뭐 새로 뭐 많이 작업 안 하고 그냥 몸 구조만 바꾸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 하나, 날개 하나, 다리 여섯 개짜리든 머리 하나, 날개 하나, 다리 두 개짜리든 뭐 몸 구조가 바뀐다고 해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예, 움직일 수 있게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예, 당시에는 이제 이런 꿈을 꿨죠. 이제 때는 정확하게 아까 앵그리 모넘버드 그쪽도 생각했었는데 이제 뭐 이미의 용란을 얻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스캔 받아서 이제 강아지처럼 데리고 다니다가 물론 용란이 깨나면은 몸 구조는 깨나 봐야 아는 거고요. 다리가 몇 개일지 날개가 몇 개일지. 그래서 그걸 키우면서 처음엔 강아지처럼 데리고 다니고 뭐 나중에는 타고 다니면서 성도 불태우고 주인 죽으면은 또 그 용이 주인의 자식 플레이어의 자식을 또 선택해서 태우고 다니고 뭐 이런 게임을 꿈을 꾸고 이제 시작을 했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까 만든 것들을 조합해서 띄워봤습니다. 예, 뭐 아까 보여드린 그 거기다 껍데기를 입혔고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온전히 다 계산에 의한 거라서 좀 애니메이션이 엉성하긴 한데 어쨌든 오른쪽처럼 이제 뭐 조정도 해보고 날기도 해보고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사람도 그럼 해보자. 예, 뭐 많이 어색한데요.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전부 계산에 의한 거고요. 예, 그래서 좀 어색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이고요. 지금은 어떻겠냐면은 손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는 만드는 사람이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 작업에서는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근본적인 원리는 비슷한데 이제 좀 많이 바뀐 게 애니메이터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분석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분석해서 이제 절차적으로 계산해서 그려주는 식입니다. 지금은 이제 머신러닝으로 그 애니메이터의 애니메이션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또 하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 그냥 이것도 그냥 떠올랐습니다. 아, 이걸 이제 뭘 할까? 근데 처마 한포 용말 부적. 예. 8,90년대 영화랑 재패니메이션 좋아하셨던 아재들한테 로망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짤들이 전부 다 영화나 애니입니다. 예. 처마 한포 용말 부적. 예, 처마 전함 용말 부적. 예, 이게 뭔가 약간 예, 민트 초코에 홍어 삼합을 얹은 듯한 느낌인데 어쨌든 이게 합치면 멋질 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칠까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차이니즈 고딕하고 스팀펑크다. 예, 뭐 다 돈이 안 되는 쪽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합쳐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은 제 종로 쪽에 율곡로에 조계종 총무원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 지었고요. 거기 기와랑 에어컨 덕트하고 에어컨하고 전선하고 잔뜩 엉켜 있었던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 조계종 총무원이라고 너무 멋있었고요. 종로를 기본적으로 종로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차이니즈 고딕하면 또 구룡성체 나와줘야 되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지금 실제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시안 중에 하나 이제 안 쓰는 걸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인데요. 지금 저희 공개했던 마을 말고 이건 예전에 이제 시안으로만 나왔다가 버려진 마을인데요. 이 언젠가 다 쓰고 싶습니다. 다들 멋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예, 이건 시장 마을 안에 있는 시장 컨셉 디자인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용을 사냥하는 사람들을 격사라고 부르는데 그 격사가 쓰는 무기, 뭐 중환, 갑옷, 중방패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공개한 마을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나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뭐 기와, 뭐 함포, 말, 뭐 대충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같은 이상한 이제 민트 초코 같은 걸 드렸고 그거를 이제 요리로 만들어 주셨고요. 거의 실제 주요 비주얼 디자인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자, 이분이고요. 김호영 씨고 저기 내일인가요? 예, 2시 20분에 여기서 있으니까 또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가 대충 됐으니까 이제 용을 잡아야겠죠. 예, 용을 잡는 걸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짜 사냥, 날것의 느낌 이쪽에다 포인트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용이 날거나 걸어서 제한 없이 막 배경을 다니고 용은 보고 듣고 이게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요. 냄새도 맡고 장기도 있고 장기 다치면 행동 바뀌고 거기에 대포, 말, 멋진 세계관, 로망 예, 뭔가 그럴싸한 게 나올 것 같고 멋질 것 같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 장비를 가는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로망의 알파요 오메가인데 이 아재들이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남자분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 무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예, 여기에 로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로망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드래곤 하운드에서의 로망은 그럴싸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정확한 것보다 그럴싸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경계가 어디쯤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무기의 로망은 어디서 나오냐? 동작 절차랑 무기 효과에서 나온다. 그래서 뭐 대포 하나를 쏘더라도 급탄, 가스나 탄피 배출하는 거. 뭐. 예. 그리고 그 무기를 쐈을 때 생기는 불꽃이라든가 충격파보다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뭔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대포를 쐈다고 해서 여기 이제 뭐 불꽃하고 뭐가 생길 텐데요. 그거는 정말 순간이고요. 그보다 요 탁자에 있는 요 위쪽에 맺히는 먼지들, 날아가는 먼지, 바닥에 날아가는 먼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먼지는 진짜여야 해서, 예, 그래서 플레이어가 그 먼지를 지나갔을 때 몸에 묻어야 된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왼쪽은 중포라는 무기인데요. 저격용 대포고요. 예,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작년 초에 먼지 연기 테스트 영상인데,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쏜 그 포연이나 아니면 바닥에 생긴 먼지나 이런 것들을 플레이어가 지나가면 이렇게 몸에 묻습니다. 뭐 작년 버전이라 조금, 작년 초 버전이라 좀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익탄이라는 무기인데요. 이거 개발 초기에 처음으로 익탄 쏜 거 영상 잡아놓은 건데요. 이제 그 말 오른쪽에 달려서 바닥에 이렇게 뭐 와우 같은 걸로 좀 토템 같은 걸까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익탄을 박아놓으면은 저 익탄은 소화 익탄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소화 분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을 맞거나 이제 뭐 했을 때 몸에 붙은 불을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저 분말 안을 지나가면은 불이 꺼집니다. 지스타 버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조작하기 어려울까봐 다 생략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로망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함포 지원하는 스킬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마을 보셨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함포로. 이건 지스타에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함포로 지원 사격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 모레죠. 11시에 넥슨 1층에서 저희 FX 담당하시는 FX 다 만드셨어요. 지금 혼자서 다 만드셨는데
예, 요 강연이 있으니까 여기도 또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기 종류도 많은데요. 지금 몇 개만 원화 들고 나왔는데요. 왼쪽 위에는 화전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뭐 신기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 달린 이제 폭죽 달린 화살을 쏘는 건데요.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대충 벌써 어떻게 날아다닐지 상상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철관포입니다. 그래서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 빨대를 그 몬스터 이렇게 혈관에다 꼽아서 피를 계속 뽑아내는 무기인데요. 이게 그 뭐죠? 그 야구장 그 배트 연습장 갔을 때 그 롤러 바퀴 두 개 굴려가지고 공 던지는 것처럼 저 잘 보시면은 바퀴로 이 빨대를 쏩니다. 그래서 철로 된 이 철관을 쏴서 맞춰서 예, 데미지를 주고요. 밑에는 가틀림포입니다. 이것도 로망에서 빠질 수가 없죠. 게틀링인데요. 한자로 음차로 가틀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피부에다 데미지를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건 중환 중에 하나 갖고 나왔고요. 중환 양급 흑색 유갑입니다. 중환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커다란 몬스터를 상대해야 돼서 이 무거운 중화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런 외골격을 하나 싣고 다니는데요. 저걸로 이제 무거운 무기를 다루고 저걸 벗으면은 벗은 상태에서는 개인 화기 그냥 소총이나 활이나 이런 걸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때릴 걸 준비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몬스터를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몬스터를 부술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몬스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는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요. 그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눈을 심어서 그 눈이 시야가 되고요. 그 눈이 파괴되면은 실제로 안 보입니다. 그쪽은 안 보여서 그 방향에 서 있는 플레이어들은 조금 덜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황 상황마다 다른데요. 그리고 냄새도 맡고 뭐 그리고 이 심장이 뛰는 게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예, 뭐 당연히 심장이 파괴돼도 몬스터는 죽고요. 그리고 뭐 또 대동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게임의 HP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때리면은 대동맥을 계속 때리면은 이제 피가 빠져나와서 죽고요. 뭐 뇌를 터트려도 되고요. 뭐 폐를 두 개 다 터트려도 되고요. 뭐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스킬, 그러니까 드래곤 하운드에서는 윤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윤원을 쓰면은 잠시 동안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장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도화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그 탄이 장기랑 피부에 어떻게 피해를 주나 이런 걸 이제 간략하게 가져왔는데요. 이제 질긴 피부랑 단단한 피부가 있고요. 이걸 찢거나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탄이 탄 종류로 이렇게 찢거나 부수고 장기에는 탄을 관통시키는 것보다 파편을 남겨가지고 데미지를 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장기마다 좀 유리한 이제 그 개인 화기, 그러니까 약품 처리한 부적으로 주로 처리하는데요. 부적으로 이제 장기에는 특별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육에는 근육을 마비시킨다던가 아니면 폐를 섬유화시킨다던가 뭐 심장을 마비시킨다던가 혈액을 응고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데미지를 많이 주는 예, 그런 무기, 뭘 들고 와서 어느 장기를 노릴 것이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장기가 손상되면은 행동이 바뀌어야 됐습니다. 예, 그래서 뇌 손상되면은 뭐, 예, 그리고 뭐, 폐 다치면 헉헉거리고. 예, 그래서 뭐, 속도를, 다리 근육을 손상시켜서 속도를 떨어뜨려서 이제 뭐, 잡는 큰 몬스터도 있고요. 뭐, 화염샘을 파괴하면은 불을 못 쏘고요, 용이. 예, 그래서 또, 몬스터 입속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약해가지고 그 입 벌렸을 때 운 좋게 그 안으로 탄을 집어넣으면 뇌를 맞춰가지고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넣고 끓였습니다. 이게 작년 초반이었고요.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용하고 싸워야 되는데 복잡도랑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냥, 날것의 느낌, 뭐, 굉장하다, 멋지다, 이런 기대로 시작을 했는데, 예, 용이 아니라 사람을 잡을 지경이었고, 구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만들어야 할 게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영알못이라 이거를 구글 번역기에 넣고 돌려보니까 이 대본인데요. 2012, 2012 영화 대본인데
잭슨이 무너지는 인근 거리를 뚫고 리무진을 몬다. 눈앞에서 거리가 사라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진다. 하수관이 차 앞에서 터진다. 예, 이런 줄 한 줄을 만들기, 이 한 줄이 장면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진짜 다 나옵니다. 뭐 나중에 하수관까지 해서. 그래서 대본은 한 줄인데 실제로 옮기려니까 이제 이런, 예, 좀. 그래서 높은 구연 복잡도 때문에, 예, 힘들었습니다. 이게 용이 날거나 걸어서 제한 없이 배경을 다닌다. 이것도 하늘에 어떤 경로로 다닐 것인가부터 해서 몸 크기에 따라서 내비게이션도 필요하고, 언리얼 내비게이션의 버그가, 아, 언리얼은 굉장히 좋은 엔진인데요. 언리얼 내비게이션에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프로그래머 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언리얼은 굉장히 좋은 엔진입니다. 그리고 뭐 날지 걸을지에 대한 몬스터 판단 기준도 이거를 다 숫자로 해야 되고, 피부 장기 피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스켈레탈 메시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냥을 하고 싶었던 건데 어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몬스터 하나에 필요한 설정이 뭐 이런 저런 거 해서 1400개 정도 숫자가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이 1400개가 전부 독립적은 아닙니다. 카테고리로 좀 묶이긴 하는데 뭐 피부별, 장기별. 근데 어쨌든 1400개가 필요하더라고요. 플레이어 무기랑 탄 설정하는데도 무기 한 종, 탄 한 종, 무기랑 탄 한 종당 80여 개씩. 예, 근데 개인화기랑 중화기 16종이 있어서, 예, 뭐, 예, 그렇습니다. 플레이어 피해도 아까 이제 몬스터가 공격을 했을 때 다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중방패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방패, 중환, 갑옷 캐릭터 순으로 이제 속성별로 흡수도 되고 방어되고 뭐, 예. 근데 그런 건 이제 여기에 레벨에 따른 성장도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예, 되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또 아름답게 수습을 했습니다. 해서 이 과정에서 진짜 많은 걸 배우고 느꼈고요. 이건 이 뒤에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들 대부분 버려지는 거 없이 거의 다 제어권 밑에 넣었고요. 이 숫자 많은 게 좋거나 자랑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숫자 많은 거 좋은 거 아니고요. 이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저들이 반드시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잘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예, 4월 26일, 또 여기네요. 11시랑 1시 반에 이제 저희 프로그래머 분들, 저희 그 전영규 씨는 저희 리드 프로그래머시고요. 예, 루아 사용하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몇 번 들었던 질문인데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이렇게 살까? 예, 유저가 깊게 팔 것을 많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오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잡한 것들이 처음부터 드러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이런 것을 하나씩 배워서 나중에는 다 알게 되겠지만 이제 배워나가고 그 배우는 게 또 지루하면 안 되니까 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위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숨겨야 된다. 네, 뭐 당연히 숨긴다는 건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당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약 껍데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또 숨겼죠. 숨겨서 이제 초반에 개인화기랑 말, 중반에 중환중화기, 후반에 관통, 파괴, 도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주고 만져보고 해서 이제 알 수 있게. 그래서 드래곤 하운드에서 스토리는 당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람잡이고요. 50시간짜리 튜토리얼, 예, 목표를 가지고 예, 요소를 배우는데, 예, 게임마다 뭐 스토리의 용도가 다르겠죠. 근데 드래곤 하운드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50시간 동안 콘솔 게임의 밀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마 콘솔이라면 10시간 내외가 될 텐데, 이걸 이제 잘 펼쳐가지고 튜토리얼, 50시간짜리 튜토리얼, 아까 그 많은 것들을 알려드린 튜토리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스토리는 힘은 정말 막강하지만, 반복됐을 때 부작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이제 스토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미들러스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냥 이게 좋은 예인 것 같아서요. 이게 잠입 액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데, 이 꽃을 몰래 들고 아내한테 꽃다발을 주는 겁니다. 처음에 놀랐어요. 꽃다발로 아내를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그런데 당연히 주는 거더라고요. 아, 이게 굉장히, 예, 신선하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스타 버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작이 이제 또 이게 이동하면서 쏘는 거라 이제 자동차나 탱크 같은 조작이라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 걷어냈습니다. 다 숨기고 지스타 버전에서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무기 사용하고 조작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스타 영상 편집본인데요. 그냥 지스타 때 보신 분들은 있는데 이게 음악이 기성곡이라서요. 촬영 안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지스타 풀 영상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요 짧으니까 얼른 틀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저 안에 내장도 다 있고요. 눈도 있고 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이렇게 구현된 거 위에 콘텐츠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지금 이제 예, 뭐 스토리랑 기능 개방, 전투 연출 이런 거 쭉 쌓고 있고요. 그래서 예, 여기 잘 보시면은 뭐, 예, 뭐 서장 끝과 처음 뭐 이런 데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느낀 점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아까 영상에서 막 핵폭발도 나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이걸 골라봤고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지금 핵폭발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고요. 예, 이 할아버지 나름 수습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 공유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같은 그림 그리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문서로는 거의 공유 불가능하고요. 프로토타입을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같은 데를 보기 하는 게 어렵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뭐 커뮤니케이션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과 없는 것을 공유하는 것의 난이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게임 최종 모습이 공유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은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믿어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좀 너무 지나치게 믿어버리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새로운 복잡도. 예, 정말 뭐 이게 알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잡도는 언제나 상상을 넘는데, 이 뭐 만들어 보지 않은 장르에 모델이 없는 게임은 더더욱 그럴 텐데, 예, 정말 정말 더더더 단순하게 해야지 좀 그냥 저냥 복잡해진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단순하게 만들고 동작하는 걸 되게 개선하고. 이 유보트 사진인데요. 유보트도 그냥 물 속에서 움직이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 보면은 막 뭐 밸브도 엄청 많고, 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기 쏴서 캐릭터 맞추는 거. 이거 뭐 그냥 십자선 놓고 캐릭터 맞추는 거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보면은 뭐 FPS 만드신 분들 뭐 있을 텐데요. 그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저희는 FPS는 안 해봐서,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 어떤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맞게 처리할 거냐, 무기 반동 패턴이 있냐 없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패턴이 있으면은 이제 고수들이 생기는 거고, 재장전 어떻게 알려줄 거냐, 소리로만 알려줄 거냐, 소리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십샷 에임샷에서 어떻게 바뀔 거냐 등등등. 예, 이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저희가 모바일로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PC로 오면서 조금 게임이 더 다이나믹하게, 게임을 다이나믹하게 바꿔야 돼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좀, 예,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 목표보다 의도.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왜 하려고 하는가. 이거가 또 이번에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요거는 어렴풋이만 느끼고 있었던 점인데,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는지는, 무엇을, 그러니까 어떻게는 사실 실무자분들이 훨씬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가를, 예, 알려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또 이거를 제시를 해버리면은, 이걸 무엇이란 걸 제시를 해버리면은 만드는 사람, 만드는 분들이 수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시한 분들, 이 결국에 그러면 제시한 사람이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게 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제일 이번에 크게 느낀 건데요. 예, 자려는 마음 갖지 않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이게 정말 많이, 예, 깨달았습니다.
저도 뭐 항상 놓치는데요. 뭐 저도 이제 이번에 여기 오게 된 게 뭐 큰 실패를 겪은 후라서 더 심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잘하려는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유가 없어지고요. 예, 여유가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면 시야도 좁아지고 예, 시야 좁아지고 그러면 이제 시야가 사람을 가두고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디렉터가 너무 바빠 보인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알았는데 디렉터가 짜증만 낸다. 여유도 없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아 너무 바빠 보이세요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보이세요라고 하면은 당신 시야도 좁아졌고 다른 사람한테 짜증 내고 있다라는 어떤 경고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저는 이제 또 그 상태에서 아 내 바쁜 건 내가 판단하니까 그냥 얘기하라고 이 결국 짜증 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개발팀한테 고맙죠. 예. 예, 또 같은 맥락인데요. 집중과 시야. 예, 이 앞쪽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조금 도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오지랖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만 더 넓게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보는 관점을 자기 일 안에서가 아니라 조금 바깥에서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좀 자기 일 안에서의 조금 바깥에서라도 보면은 좀 조금 뭐라도 더 보이고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지랖은 사실 남의 일을 보고 뭐 남의 일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뭐 잘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는 건 쉬운데 잘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느낀 게 수용보다 맥락. 예, 그 정말 작년에 구현에 막 허덕이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뭐 2년 됐는데 게임 플레이도 없냐, 뭐 막 플레이 의견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 없던 거니까요. 뭐 새로운 플레이라서 뭐, 아이 뭐 이건 뭐 이러냐, 이게 뭐 구리다, 뭐 했는데 예, 근데 그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기가 예전에 재밌게 했던 거에 대한 얘기지 정말 그걸 그대로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는 꼭 100% 그렇진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생각에 여유가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대응만 하는데 그러다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용은 정말 당연히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되는 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흔히 나오는 얘기죠. 타격감. 근데 저는 아직도 타격감이 잘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타격감 왜 이렇게 구리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뭐 효과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결국에 공통적인 요소는 내 행위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저기요 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바빠가지고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좀 짜증나잖아요. 근데 저기요 해도 이렇게 똑같이 예 하고는 한참 있다가 뭐 서빙 보러 오시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격감 얘기가 나왔을 때 물론 이것저것 다 고쳐보고 했는데 결국 제일 어떤 변화, 그러니까 반응의 변화를 제일 크게 받았던 건 데미지 숫자였습니다. 이 데미지 숫자도 저희가 이제 정말 날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처음에 UI 하나도 없었거든요. 일부러 UI 다 숨겨버리고 저 복잡한 거를 UI 하나도 없이 일단 그렇게 바이어스를 걸어야 좀 끌려 이렇게 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극단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업팀에서 이거 데미지 숫자 안 넣어주면 출시 안 할 거예요 이러면 넣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예, 그냥 팀 테스트 하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데미지 숫자를 표시했을 때 사람들 반응 폭이 제일 컸습니다. 변화 폭이. 보통은 아 데미지 숫자 그 뭐 타격감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뭔 소리냐고 뭐 좀 예, 좀 그러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예, 요약. 예, 뭐 그렇습니다. 매번 어려웠고요. 작년에 정말 어려웠고 새로운 생각 공유 어려웠고요. 또 복잡도는 상상을 넘고요. 무엇이 아니라 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또 너무 잘하려 하면 안 되고요. 예, 조금 더 시야 넓게 가지고 의견 수용은 무조건이 아니라 잘.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끝까지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싫어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임 만들면서 이제 좀 새롭게 도전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뜬금없이 보인 엔딩이긴 하죠. 요약을 보면 뭐 엉뚱한 소리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이 중에 굳이 방점을 찍자면은 저는 여기 찍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거 아는데 3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무국에서 이거 세 장 나란히 놓으면 감동적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한번 놔봤고요. 예. 그래서 뭐 얼추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예, 감동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GB1 1층에서 VR AR. 저 VR AR로 출시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 작품이니까요. VR AR 일러스트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또 예,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